가정이야키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우리가 어제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급실 얘기하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한덕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중에 5, 6일을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 과로라고 들었습니다. 예, 같은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자면 4시간, 적게 자면 2시간 이러면서 수련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전문의가 돼서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과로를 초기에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로는 초기 증상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오랫동안 피로가 몸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루로 인한 이상 신호가 몸에 자꾸 나타나면 뭐 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에 그런 긴장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휴식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단순 작업들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좀 충분히 자기 시간을 갖고 사색하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외부 자극은 스마트폰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무조건 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쉽니까? 그렇죠. 납득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은 너무 에너지 많이 소모하는 일들은 중단하고요. 틈틈이 휴식하면서 숨고르기를 하시는 거죠.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는 가늘고 오래 사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